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년 봄까지 고사목 제거가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 시간은 촉박한데 고사목 제거를 위한 입찰 규정이 엄격해서 방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렬한 기계토 폐전날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몇 초 만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소나무는 고작 100여 그루 남짓. 포항과 경주 지역에 감염목이 줄잡아 10만 그루인 걸 감안하면 내년 봄까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촉박한 시간을 더 허비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입찰 규정. 헬기나 도보로 고사한 소나무 개수와 굵기를 직접 확인하고 방제 설계서 작성과 납품, 입찰과 착수까지 빨라야 1개월, 더디면 2개월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 과정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 접근해서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죽은 소나무는 밀봉해 훈증 처리하는 등 방제 매뉴얼은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계약은 경쟁보다 수의 계약이 효과적입니다. 정부의 방제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합니다. 전액 국비가 아닌 50% 보조 사업이다 보니 연말을 앞두고 가뜩이나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예산 편성이 발등의 불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전액 특별 보조금 형태의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다. 재선충병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산림부서 공무원은 인사이동에서 제외하는 등 총력 대응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